배가 하루에 세 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잘 맞춰서 가야 돼요. 그래서 신라이시티를 좀 구경하고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바로 항구로 넘어갑니다. 넘어갑니다. 근데 여기 두마게티가 있는 네그로스 오리엔탈보다 네그로스 옥시덴탈이 슈가케인 사탕수수가 많아. 그치? 맞아. 엄청 많아. 여기 봐, 전부 다 사탕수수야. 그치? 사탕수수 농장이 네그로스 옥시덴탈에 그 훨씬 더 많고 그 기후에 적합한가 봐. 그런가 봐. 아 진짜 궁금한데 이게 필리핀이 그래도 섬이 있긴 한데 온도가 거의 비슷비슷한 것 같은데 이게 자라는 농작물들이 좀 틀린가 봐. 재배하는 것들이. 오 맞아. 우리가 느끼기에는 1년 동안 계속 더운 날씨인 것 같은데 지역마다 자라는 농작물이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바오시티에는 과일이 특히 더 많이 난다고 들었고 도미시티에 바기오시티에는 딸기가 있대요. 뭐야. 아 바기오에는? 오 상상이 갑니까? 오 진짜? 오 신기하지? 상상이 안 간다 야. 필리핀 딸기 먹어보고 싶다. 진짜 먹어보고 싶다. 엄청 비싸겠지? 비쌀 것 같아. 네. 고고! 고고! 여기 항구 이름이 뭐야? 여기 항구 이름이 마간가? 마간가? 마안? 마안? 모르겠어. 처음 듣는 이름이었거든. 여기가 바콜로드 시티에서 이 항구까지 위쪽으로 1시간 와야 돼. 근데 일단 티켓을 끊으러 가자. 가자 가자. 여기가 티켓 끊는 데인가 봐. 여기 포트가 되게 작다. 여기가 엔트런스. 여기 엔트런스. 이리 와. 엔트런스 하고 저쪽으로 가고 있어. 아, good morning. We will go to 11:00 a.m. Yes. Where did we buy tickets? Later. So, like, at the new city, at this ritual. All family. All family. 끝났어. 일단은 여기 기다리면 신호를 준대. 그때 가면 된대. 아, 그럼 차를 좀 돌려놓자. 그래, 그래. 네, 거의 도착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온 것 같지? 다 온 것 같아. 가까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오래 걸려. 속도로. 이게 속도가 내가 뛰는 거 비슷한 것 같아. 안전하게 천천히 가기는 하는데 가까운데 한 시간 걸렸다. 맞아. 이제 뭐 내립니다. 내립니다. 로아스 가는 길에 너무 멋있는 곳이 있어가지고 잠깐 멈췄는데 여기가 산나파의 전망대인가 봐요. 저기 있어요. 이쪽으로 다 옥수수예요. 나무 사이 밑에 있는 게 다 옥수수인데 여기 옥수수가 엄청 많네요. 옥수수 엄청 유명한 것 같은데요. 진짜 너무 멋있어서 한번 좋았어요. 와 여기 진짜 옥수수 엄청 많아요. 보는 게. 옥수수를 지나가다가 너무 대단한 거가 우리나라 옥수수 껍질을 이렇게 맞아? 사서 정원 팔잖아. 껍질이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근데 너무 맛있게 생겼어. 스테이트 하래. 하얀 옥수수네. 우와 어떻게 내가 옥수수 진짜 좋아하는 거 알아? 그러니까. 아이러브 옥수수. 원스맘이 옥수수를 엄청 좋아해. 여기 오다가 옥수수 엄청 많이 키웠잖아. 투마게티 맞아. 여기 어마어마해. 와 깜짝 놀랐어. 나는 사탕수수인 줄 알았네. 와우.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찰옥수수라고 하지. 쫀득쫀득해. 완전. 우리가 좋아하는 찰옥수수. 겉은 탱글탱글하고 속은 진짜 쫀득쫀득해. 맛있겠다. 우리가 두마게티에서 이게 하얀 옥수수 쫀득쫀득한 거 사서 먹어봤잖아. 그거보다 여기 파나이섬 옥수수가 더 쫀득쫀득한 것 같은데? 역시 이게 지형이랑 기후마다 자라나는 작물들이 조금씩 다를 거 아니야. 그래서 그런 것 같아. 좀만 더 사갖고 오자. 응.
Yes. Oh, what's your name? I'm Alin Joy. Alin Joy. Yeah. Ah. This is my father. Ah, oh, your father. Hello. Yeah. 이게 하나에 25페소래. 아, 이 한 봉지. 아, 이게 한, 조금 됐어. Thank you. Very delicious. I want it in Korea. Thank you. Bye bye. Bye bye. 아, 완전 친절하시네. 여보야, 필리핀 분들은 아. 진짜 친절하셔. 완전 친절. 어, 우리를 항상 웃으면서 환영해 주셔서 우리가 굉장히 마음이 편하네. 그치? 그러니까. Thank you. Bye. 원스테디 역시 옥수수를 좋아해서 아주 맛있게 먹고 가고 있어요. 맛있지? 좋아. 완전 좋아해. 완전 맛있어. 맛있지? 우리가 칼리보시티는 많이 가봤잖아. 예전에 보라카이를 정말 많이 다녔지? 어. 여기는 일루일루에서 로하스 시티로 가는 길인데 스마게티랑 느낌이 달라. 많이 다르다. 어, 왜? 어. 여기가 해안가 라인으로 해서 식당이 쭉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쪽으로 쭉 있네. 해산물이다. 새우 먹어야겠다. 알리망어. 알리망어. 나 눈 돌아가는 거 알아 지금? 진짜 해산물 많다. 와 진짜 많아 진짜. 일단 주위를 둘러보다가 여기가 메뉴판도 있고 해서 이 가게로 들어왔어요. 지금 어스마도 새우를 좋아해서 새우하고 조개하고 주문하고 있어요. 나 이 조개 이거. 조개? 이거 한국에서 많이 본 것 같거든. 맞아. 얘는 바지락이야. 이거 맛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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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슷하지? 나 이거 먹어. 아, 멋지지. 아, 너도 인디언. How much? 1 kilo? 저도 인디언. 1 kilo? 오늘도 한 번, 아, half kilo. Half kilo? How many piece? Half kilo? Yes, sir. Yeah, Timon. What different the prawn or shrimp? It is a small. Small is a big. A big? Oh. Yeah, yeah. Excuse me. Is there a name? Lohan? Haris. Haris? Yes. Is this tuna? Tuna wing. Ah, tuna? Ah, wing 여러 개 꽂아놓은 건가 봐. How much? 내가 좋아하는 조개가 정말 많은데 어떻게 주문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그래서 좀 어려워. 우리가 지금 로하스 시티에 드디어 도착해서 드디어 도착했지. 어, 이제 해산물을 먹으려고 식당에 왔잖아. 근데 우리가 로하스에 계속 와보고 싶었잖아. 어, 한번 와보고 싶었지. 근데 해산물의 도시라는 거를 보면서 구독자분들이 알려주셔서 그러니까 어, 그때 알았지? 어, 그치. 다른 도시도 많이 구경하고 싶어 했잖아. 어. 그래서 일단 어기로 넘어오긴 했는데, 일단 밥부터 먹고, 저희가 한번 둘러보면서 살펴보려고요. 어. 하필 오늘 날씨가 흐려가지고, 동네가 약간 어두워 보이는 그 느낌이 있어. 어, 그러니까. 근데 이게 날씨 때문이야. 비가 흐려서. 계속 오네. 어. 비가 계속 오고 있어. 여보, 그거 알아? 여기 로하스 시티에서, 보라카이가 가까워. 그치. 어. 맞아. 아, 보라카이, 로하스까지 와서 보라카이도 못 가고 되돌아가야 된다니 굉장히 아쉬워요. 왜냐면 태풍이 온대요. 태풍이 우리를 향해 오고 있다. 밥을 먹고 한번 동네를 쭉 둘러보자. 그래. 세상에 두마게티에 없던 SM몰이 여기에 있답니다. 맞아. 한번 보아야 돼. 구경해야 돼. 일단 밥부터 먹읍시다. 어. 오.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 끝나온다. 오, 밥이랑 꼬치도 나왔습니다. 이게 얼마나 먹어야 하는 존재야. 이게 20개 조래. 너무 맛있겠다. 칠리 갈릭 새우예요. 이거는 뭐야? 이거는 이름을 모르겠어. 그리고 단날개? 맛있겠다.
진짜 부드럽고 신선해. 진짜 신선해. 필리핀에서 처음 먹는 거 어. 아, 너무 맛있다. 여보 하나 먹어봐. 짠. 맛있지? 맛있어. 맛있지? 응, 맛있어, 맛있어. 와. 짭짤하니 살짝 당겨졌고. 그치? 맛있다. 근데 이거는 어떻게 먹는지 모르는데? 아니, 그만, 그만, 그만. 여보,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어. 이거 먹어? 응? 뭐가 나왔다. 이게 원래 위에서 빨아먹는 건데. 맛있어. 그냥 짭짤한 거 받아야겠다. 어떻게 먹는 건가요? 밑에를 쭉 잘라주셨는데. 이거 닭 날개인데요. 완전 포크바베큐처럼 생겼어요. 진짜 크다. 진짜 맛있을 것 같아서 시켰는데 완전 진짜 맛있어 보여. 그 구우니까 더 맛있어 보여. 진짜 먹을게. 맛있어 보여. 와, 먹어볼까? 먹어볼게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 살짝 그 망이나살이랑 비슷해요. 근데 얘가 좀 더 달달해요. 이게 지금 좀 달달해? 네. 진짜 3개 맛있다. 정도 달려있는 것 같아요. 진짜 맛있어요 이거. 맛이 너무 맛있는데요? 짭짤해요 뭔가. 그래서 밥이랑 같이 짭짤해. 먹어야 돼요. 진짜 짭짤하고요. 짭짤 반 달달 반. 아, 한마디로 단짠. 우리 한국말로 있잖아. 단짠 단짠. 조합이 좋아요. 우리 애들은 그래도 아직 같이 능력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맛있는 해산물을 나 혼자 먹으니까 너무 좋아. 그렇지. 라이벌이 없어요. 이게 해산물을 시켜도 다 될 거야. 새우 진짜 맛있는데. 어릴 때 바닷가에서 소라 팔잖아. 그거 맛이야. 나는 근데 얘보다 아, 두 개가 더 맛있다. 아, 맛있다. 이거 맛있겠다. 양념 빨간 거 봐. 이제 수염이 날 찔렀어. 이거를 꼬치랑 같이 먹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꼬치까지 씹어 먹어? 어. 좋아했었는데요. 참치가 진짜 너무 맛있어요. 맛있어? 너무 맛있어요. 부드러워요. 뼈가 없어. 아 그래? 스테이크 같아요. 나는 새우가 제일 맛있다. 양념이 장난 아니다. 이게 단짠의 기본이야. 빠짤려? 너무 맛있다. 진짜 너무 맛있어. 그래도 필리핀에서 처음으로 해산물을 먹어. 근데 이제 필리핀이 섬이고 주변이 다 바다잖아. 그래서 해산물 가격이 더 쌀 거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 싸. 근데 너무 맛있어. 맛있어요. 아, 너무 맛있게 먹었어. 진짜 국내 탐방을 해야 되는데 아 이거 먹고 그냥 가게 생겼네. 맛있게 잘 먹었으니까 갑시다. 잘 먹었어. 또 오늘도 이렇게 또 마무리해 봅시다. 여기는 로하스. 바이바이. Today we arrived in New City. We ate delicious seafood that was mom likes. Today is happy. Day is getting over.